말만 나면 전 정부 책임 돌리지 말고. 아니 여기는 이번에 뭐 무량 아파트 뭐 철근 부족 문제 가지고 예.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전 정부에서 설계 시공 있다 그러는데 그걸 지난 정부 탓을 하려는 난 제정신인가 싶어요. 예, 상상도 못했습니다. 당연히 그렇죠. 잼버리도 지난 정부가 준비를 잘못했답니다. 당장 정권 내놔요 그러면 지난 정부 올 것 같으면. 그냥 그러니까.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 탓할 것 같으면 정권 지금 내놓으세요. 무슨 실력으로. 아니 채권과 자산을 포괄승계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여러분이 누리호 3호 성공적으로 발사했죠. 2호 발사했죠. 작년에. 이거 누구 덕입니까?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5명 경제부총리가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들이면서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. 실패를 거두면서 연구개발을 해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 1차에 사실상 90% 성공을 했고 예. 이것에 기초해서 2차, 3차 누리호가 성공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주 강국이라고 프랑크도 다 붙이고 있어요. 하나도 문재인 정부 성과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. 자기들이 예. 마치는 것처럼. 그리고 지금 방산업체가 뭐 K-방산이 뜬다. 예. 이 방산 누가 만들었어요? 지금 KF-21 한국형 4.5세대 전투기 개발 문재인 정부도 했습니다. 카이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에 통합시켜서 만든 거예요. 3개 회사를. 예. 아시죠? 그래서 T-50 비행기를 고등훈련기를 만들었고 FA-50을 만들고 마침내 KF-21 한국형 4.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 겁니다. 우리 문재인 정부 때. 네. 잘한 건 전부 윤석열이 한 거래요. 네. 잘못한 건 전부 문재인과 이재명과 민주당 탓이에요. 15개 아파트 단지 중에 네. 문재인 정부 때 완공된 게 2건밖에 없었고 네. 나머지 7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공검사 된 겁니다. 6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. 15건 중에 2건만 문재인 정부에서 완공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.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문재인 핑계를 댑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을 검찰총장 시켜줘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? 우리는 정말 열불이 나지만. 그런데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비판해요? 예. 자신이 후보 때 뭐라 했어? 이 삼류들을 데리고 이 바보같이 해서 국가를 다 망가뜨려 놔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그랬잖아요. 1년이 넘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탓할 것 같으면 당장 사표 내세요. 빨리 바꿔서 맞습니다. 우리 아이들 죽게 생겼어 이렇게 나왔다. 예.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스펙스TV에서 이현주 전 의원하고 제가 토론을 했는데요.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대표님 저를 분노하셔가지고 1년 반이 다 됐는데 지난 정부 탓할 거면 그럼 정권 내놔라. 지난 정부가 운영하겠다. 지난 정부가 운영하면 되잖아요.